굴착기 탈부착 장비 전문 기업 데모 엔지니어링이 오늘 기업 공개 간담회를 열고 ICT를 접목한 관리 시스템 개발과 코스닥 상장을 통해 인도에서의 1위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1989년 설립한 데모 엔지니어링은 절단, 타공 등 다양한 용도의 굴착기 탈부착 장비, 이른바 어텐치먼트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인도 현지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원해 데모 엔지니어링 대표는 안반의 강도에 따라 타격을 조절하는 유압 브레이크 등 자체 연구를 통해 개발한 기술과 장비들이 곧 경쟁력이라고 밝혔습니다. ICT 기술을 접목,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장비를 모니터링하고 조절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입니다. 데모 엔지니어링은 지난해 매출 510억 원, 영업이익 39억 원을 기록했으며 수출이 매출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과 16일 일반 청약을 진행하는 데모 엔지니어링은 이달 24일 코스닥 상장 예정이며 대표 주관사는 신한금융투자입니다.